자, 글 속의 생각을 찾아.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은 한 낱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되나 봐요. 낱말의 뜻을 짐작해 봐야 돼. 어떻게? 문장 전체를 한번 보고, 그죠? 또 전체를 읽고 뜻이 통하는 다른 낱말로, 뜻이 통하는 다른 낱말로 바꿔 써보고 통하면 그거랑 비슷한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돼요. 시장 구경. 채훈이는 어머니와 시장에 가서 사과를 샀습니다. 과수원에서 사과를 직접 따 먹기도 했다. 먹다. 마음을 먹었다. 마음을 먹었다. 그지? 음식 같은 걸 먹었다. 나이를 먹다. 그지? 나이를 먹다. 마음을 먹었다.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걸 먹는다. 그 가운데서도 사과가 눈에 들어왔다. 이 눈은 눈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눈에 보였다라는 거야. 사과를 고르는 눈이 있으십니다. 흰눈이야? 사과, 과일을 고르는 안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보는 눈은 절대 아니야. 알았죠? 여러 가지 뜻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볼게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 눈은 눈깔이에요. 알았죠? 이 먹는, 나이를 먹는 거는 나이를 더하여 보태다. 마음을 먹는 것은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는 거예요. 이 먹는 거는 뱃속에다 넣는 거예요. 입으로 씹어서. 알았죠? 자, 낱말 볼게요. 한 낱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거 볼게요. 머리가 세 가지예요. 이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 그냥 이제 목에 있는 머리,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머리를 잘랐다. 머리보다 노력이 중요해. 그죠?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날을 볼게요. 날이 환하게 밝았다는 뭐예요? 해가 떠 있는 동안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날의 날씨는 오늘은 날이 맑게 개었다. 그죠? 운동의 날, 특정한 어느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헷갈리지요? 응? 헷갈리지요? 이건 그나마 좋지요? 이 머리는 그지? 날이 헷갈려요. 어렵지 않아요.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면 안 되고, 안 된다고 하시면서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가르쳐준 글이래요. 존중하고 배려한다. 배려한다고? 배려하라고? 그지? 그지? 배려하라고죠? 한다고가 아니라 하라고. 제목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 친구. 그지? 피부색이 달라도 그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친구가 되려라는 글쓴이의 생각이 이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알았죠?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도 글쓴이의 생각, 즉 주제가 있어요. 보람, 윤정이가 준비물을 빌려주려고 하자 필요 없다고 말하며 팔을 밀쳤어요. 보람이. 윤정이 괜찮아. 난 색종이도 많고 풀도 두 개야. 나눠 써도 돼. 선생님, 너희가 잘못 알고 있구나. 빨간 색종이야 파란 색종이야는 색깔이 다른 거야. 색깔이 틀린 게 아니야. 전 다른 거랑 틀린 거의 차이를 얘기했네요.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알았죠? 주제. 이 글의 주제는 다른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자예요. 서로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자가 주제가 될 거예요. 국어사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학교에서 배우니? 국어사전 가지고 오라는 말안 해? 그지? 하죠? 뭐, 어차피 국어사전을, 국어사전 안 가져오면 학교에서 다 줘요. 학교에 있어? 네, 많은 도서관. 문제다. 세금 낭비다. 솔직히 우리나라 정말 그런 거 보면 잘 사는 나라 같아, 그지? 빚은 그렇게 많으면서 우리나라, 그지? 우리나라에 돈도 없는 거 알죠? 우리나라 돈 없어요. 각 시, 나 대한민국 중앙정부도 돈이 없고요. 빚이 더 많고요. 지방정부, 인천, 뭐 용인, 뭐 이런 데들도 다 마이너스예요. 빚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자, 국어사전을 활용해서 낱말의 여러 가지 뜻 찾기 꺼내다 볼게요. 그죠? 안에 있는 거를 꺼내는 거예요. 또 꺼내는 것도 생각을 내놓는 것도 꺼내는 거죠. 쓰는 거는 뭐 도구를 쓰는 것도 있고요. 또 돈을 주고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리는 것도 쓰는 거예요. 사람을 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걸다.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말을 거는 것처럼. 그죠? 어떤 상태에 빠지도록 하는 것도. 마법을 걸고 최면을 걸고. 묻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묻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도 묻는 거가 될 거예요. 어렵네요. 그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